뉴욕한인 상록회 신년 하례식이 오늘 오전 11시 금강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신년 하례식과 총회는 조덕재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제33대 조원은 대 뉴욕한인 상록회 회장 인사말의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원은 회장은 한인 상록회를 아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직, 열정, 창의 정신을 상록회 회운으로 삼고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7개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52명의 회원 증가를 이루는 등의 업적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쌓인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늦게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보람과 희열도 느꼈지만 크고 작은 이슈로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간 체험한 이 소중한 경험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고령화 100세 시대로 노인들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대뉴욕 한인 상록회가 노인 문제 해소를 위한 그 고귀한 설립 목적과 사명감과 가치 높은 성과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피러구 뉴욕시의원과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를 가졌습니다. 한편 대뉴욕 한인상록회는 1976년에 설립돼 44년 동안 노인복지 향상과 권익보호, 미국 생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회복지, 시민권, 노인아파트 신청 등의 상담과 영어 컴퓨터 등의 15개 교육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